보실 영상은 상관문 영상입니다. 상관문은 총 피톤에 따라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패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145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재절 단기, 그리고 그 밑에 100줄에 메두사와 동시에 무력화를 진행해야 되는 메두사 무력, 그리고 40줄에 큐브 패턴, 그리고 0줄에 메두사를 피하면서 장판을 밟아야 되는 장판 패턴, 뭐그 사이사이마다 미로를 빠져나가야 되는 패턴 혹은 별이나 오각형을 매겨야 되는 패턴으로 나눠져 있는데, 피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줄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면 되고,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이 40줄에 나오는 큐브 패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만 넘기면 거의 깨는 거거든요. 이게 좀 힘든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 아니냐 바뀌냐 이런 거는 끝까지 보스의 장판을 보세요. 이렇게 안정구역은 이런 핑크색 오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밖 이런 거 빠르게 보고 캐치하시면 돼요. 자, 진행을 하다 보면 아슈타로테가 공격을 할 때마다 버프가 쌓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버프가 쌓이죠. 이게 5중이 되면 카운터가 나와요. 이제 강력한 공격이라는 강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강공이 나옵니다. 강공 때는 카운터가 가능하고요. 지금 동시에 지금 뭐좀 특이한 패턴이 나왔는데, 아슈타로테가 이 낫을 밑에서부터 위로 긁으면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런 구체를 뽑아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패턴입니다. 이거 좀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 구체는 일정 시간 뒤에 터지고, 나중에 80줄 미만에서 아슈타로테가 변신을 하면 가운데서 유도탄이 나오는데, 그 유도탄 한 번에 맞으면은 원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보스 밑에 3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팽이 패턴,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돌리죠. 처음에는 데미지만 들어와요. 근데 두 번째는 맞으면은 넉백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팽이에 안 맞으면은 두 번째 팽이는 안 나와요. 자, 계속 봅시다. 이거는 속박입니다. 속박인데,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이 외곽으로 나가면은 안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이 외곽은 다 그냥 속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가 더 안전입니다. 내부에서 피해 줘야 돼요. 자, 5중이 됐고 이게 강공입니다. 이 강공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고 피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어렵지는 않고요. 이게 아슈타로테의 머리를 보면은 카운터 위치가 보이죠? 저렇게 카운터를 쳐주면 됩니다. 카운터 실패한다고 해서 전멸은 아니고요. 패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이거 X자 안전모험이 찾기 아주 느리게 나오고요. 그리고 펑펑펑펑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보고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5줄 아재절단기 패턴이고요. 이 아재절단기 패턴은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슈타로테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아재절단기는 어디 떨어지냐? 여기. 여기. 무슨 모양이죠? 마름모 모양으로 떨어집니다. 마름모 모양으로. 이 마름모 모양의 포지션을 미리 처음에 잡는 거예요. 이 마름모 모양의 포지션은 나중에 이어지는 0줄 때 패턴 자리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를 설정을 할때 마름모 자리 꼭 세워주시기 바래요. 아재 패턴 자리입니다. 메테오가 떨어지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아재 패턴 성공하시면은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순서대로 들어와서 무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돼요. 이 다음부터는 기본 패턴 진행되고요. 속박이죠? 그리고 빙글빙글이죠? 빙글빙글 맞으면 두 번째 빙글에 넉백이랬어요. 두 번째 빙글, 넉백. 자, 이거는 강공이고요. 카운터가 이어집니다. 카운터 쳤고요. 자, 이 몽환의 암흑이라는 게 걸리고, 이게 별 패턴이라는 거예요. 저는 별이라고 하는데, 뭐, 파티에 따라서는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 아슈타로테 등에 보면은 오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파티원이 실수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오각형 모양의 오브젝트가 떴어요. 이 오브젝트는 비아키스 일레임드 구슬처럼 가까이 간 사람을 따라갑니다. 나오자마자는 안 먹어져요. 보면은 바로 피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패턴이 나오자마자 스페이스 바로 여기를 가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 패턴이 나오면 스페이스 바는 무조건 아껴야죠. 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달고 이한테 먹여야 되는데, 여기로 스페이스 바를 찔러가지고 오각형을 먹는 모습이에요. 정상적이라면은 이 오각형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거를 이한테 먹여주면 됩니다. 왜 오각형이냐? 이등 뒤에 오각형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등 뒤에 별이 뜰 때도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은 별은 안 보이는데, 별이 뜨게 되면은 지금 화면 반대쪽에 떠 있는 별을 먹여주면 됩니다. 하나만 먹이면 돼요. 오각형이면 오각형을 먹이고, 별이면 별을 먹이고. 만약에 별이 떴어. 그럼 오각형은 어떻게 하나요? 몸으로 쥐어버리거나 달고 도우시면 됩니다. 먹으면 약간의 데미지가 들어오거든요. 자, 지금 여기는 실패를 했죠.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슈타로테 기준으로 노란 장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X자로 뜹니다. X자로. 그래서 각각 장판에 두 명씩 들어가면은 빛의 수호 버프가 들어오면서 이어지는 아슈타로테의 5타 공격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맞습니다. 근데 이거 맞는데, 이게 총 다섯 번 터지거든요? 맞는데, 땅 랩이어도 상관없어요. 한대 맞으면 죽지는 않아요. 한대 맞고 시정 누르면 삽니다. 저는 지금 두대 맞고 시정을 누르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팽이 공격이죠? 이어지는 팽이는 넉백인데 지금 오르드가 끊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빨갛게 하면서 창을 돌립니다. 이때는 안쪽 안전, 그리고 바깥쪽 안전으로 이어지는 콩알탕 공격을 해요. 안쪽이 먼저 안전입니다. 이와 반대로 파란색 장판이 생기면서 창을 돌리는 모션이 있어요. 그거는 바깥쪽 안전, 그리고 안쪽 안전이에요. 뭐,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밖에서 피하시면 돼요, 대충. 자, 백줄입니다. 이게 좀, 잘 보세요. 자, 이거 무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메두사예요. 얘는 쳐다봐야 돼요. 얘는 쳐다봐야 돼요. 여기 그림판을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원에, 안에 원이죠? 이 녀석은 쳐다봐야 돼요. 이와 반대로 이렇게 되고, 이 고양이 눈을 뜨는 게 있어요. 고양이 눈. 이거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즉슨, 얘를 보면서 카운터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능동적인 사고, 유연한 플레이.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근데 본인이 처음 메두사에 튕겨져 나가가지고 들어오면서 저거를 할 수는 없어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안 들어오셔도 돼요. 이 무력은 엄청 약합니다. 해서 백줄 무력하는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것도 많이들 헷갈리는 건데, 이렇게 창을 돌려요. 이렇게 보이시죠? 장판도 안 생기고 창 돌립니다. 이제 이거는 연꽃 패턴이라고 하는데, 저는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근처에서부터 터집니다. 그래서 잠깐 빠져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미로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커질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커지면서 침묵이 걸리고요. 스킬을 못 쓴다는 말이겠죠. 배틀템을 쓸수 있기 때문에 배틀템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로브를 켜주시면 돼요. 내부에서부터 팡팡팡팡팡팡팡팡 터지는데 외곽에 이렇게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패턴은 정확한 파괴 기믹은 잘 모르겠는데 이 노란색 장판이 깔려있는 곳에 빛의 창을 소환할 수 있는 지정자 3명이 들어오면은 이어지는 매혹 공격, 정신지배 공격에 파괴가 된다고 하는데 뭐 이거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이 커지면서 침묵 걸렸다? 미로다. 나가면 된다. 저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오 하면서 마우스를 이렇게 흔들면서 벽에 비비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벽이 밀어내요, 캐릭을. 제가 가고자 하고 싶은 라인의 경로에 방해를 줍니다, 벽이. 벽에 비비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는. 데미지는 안 들어오지만, 이렇게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만약에 나올 수 없으면 시정을 쓰면 돼요, 시정을. 이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시정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거 좀 위험하다고 했죠? 아슈타로테가 낫을 이렇게 쳐올리면서, 구체가 나오면 구체가 터지고 가운데서 유두탄이 나옵니다. 저 유두탄 맞으면 즉사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 아르카나 죽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피곤한 패턴입니다. 이게 지금 큐브 패턴인데 이 40줄에 나와요. 45줄.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 큐브 패턴은 지금 보스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 메두사까지 있어요. 그리고 메두사 범위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 안에는 메두사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밖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스가 있고요. 가운데에 이제 별이 뜹니다. 별 모양의 큐브가 총 8개가 떠요. 아, 큐브 패턴은 총 3가지 도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별이 8개. 그리고 그 외부에는 네모 모양. 정사각형이겠죠. 정사각형의 모양이 총 8개. 8개. 그 외부에는 마름모 모양이 뜹니다. 마름모 모양이 이렇게 8개가 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여기 보스를 보게 되면, 보스가 지금 노란색으로 오라가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면은, 노란색 별을 제외한 파란색과 빨간색 별을 깨주면 돼요. 파란색과 빨간색 별. 내부에 있는 두 명이 각자 세 개씩. 즉슨, 보스의 오라 색과 다른 별을 세 개씩 깬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 외곽에 있는 정사각형을 세 개씩 깬다. 총 9개가 있기 때문에 3명입니다. 그리고 마름모는 3개씩 깬다. 그러면은 마름모 9개를 3명이 깨겠죠. 그래서 마름모를 깬 사람 3명. 정사각형도 9개니까 3명이 깨겠죠. 그래서 정사각형 3명. 별은 보스의 색깔과 다른 별을 각각 3개씩 깬댔죠. 해서 마름모를 깬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마름모를 깬 사람은 머리 위에 마름모가 뜨고요.
네모를 깬 사람이 이렇게 머리 위에 네모가 뜹니다. 근데 저만 특이하게 별과 네모가 동시에 떴죠. 별을 깬 사람은, 별을 깬 사람은 별 플러스 마름모, 별 플러스 네모가 뜹니다. 별을 깬 사람은 두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명은 랜덤으로 마름모가 뜨고 네모가 떠요. 그래서 네모는 이렇게 모여야 되고 마름모들은 흩어져야 됩니다. 마름모 별 깬 사람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맵을 보시면은 여기 외곽에 있는 사람이 마름모고요. 그리고 여기가 네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한 명은 이미 죽어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게 간혹 보면 저 마름모 잘 깼는데? 마름모 안 생기던데요? 그건 늦게 깨서 그래요. 더 빨리 깨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은 이제 마름모를 깰 때, 마지막 마름모를 깰 때 뭐 스킬이 부족하거나 뭐 데미지가 부족해서 좀 늦게 깼다, 뭐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회폭을 던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마름모 패턴은 지금 보시면은 시계방향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계방향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설정할 때 자리를 잘못 설정하면은 내 마름모를 다른 사람이 깨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조율을 해 가시면 돼요. 해서 이게 40줄 큐브 패턴이었고요.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별 패턴 없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고 쭉 내려가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딜컷을 하고 에스더를 채웁니다. 왜? 0줄 때 장판을 밟아야 되는데 그때도 메두사가 나와요. 이렇게 깔아요. 이난나를 깔아버리는 거지 안 아프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이상한 나창 뭐 이렇게 떴죠. 이거는 자 0줄 패턴입니다. 파란색 장판은 이렇게 낫이 뜬 장판이에요.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스예요. 그리고 창이 뜬 장판은 이렇게. 해서 빨간색 장판은 네모 모양, 그리고 파란색 장판은 이렇게 X자 모양입니다. X자 모양.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밟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팡 터지면서 본인한테 버프가 들어와요. 지금 머리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 뜨는 이 장판, 본인이 밟았던 장판과 똑같은 장판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두 번 들어가도 돼요. 심지어 이렇게. 그러면 보스한테 이렇게 팔중이라는 뭐 버프가 쌓이면서 성공을 하면 이렇게 창을 찌르면서 죽입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패턴이지만 큐브 패턴과 0줄 패턴 때 정신을 놓고 하면은 가장 트라이가 많이 나는 상관문의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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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